3교시 이제 진행해 볼게요. 이어서. 아까 이제 진행했던 거에 이제 이어서 한다면 이제 공익 수용됐을 때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이 요건 간단한 것만 부합하면 지목에 상관없이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터 보상입니다. 이제 대터 보상은 뭐냐면 그 사업인정보 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전, 다 2년 전이에요. 웬만하면 2년 이전에 이제 취득한 토지를 2021년 12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그리고 그 양도 차익으로서 공익사업 조성되는 토지로 대신 보상받는 게 대토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15%짜리를 받을지, 그리고 과세 이연을 할지. 15%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가 40%로 인상하는 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한테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면 내년 하는 게 맞겠네. 근데 지금 제가 시작하고 있는 거는 12월 19일까지 대토 보상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세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시겠죠. 그래서 세액 감면 특례를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감면 과세 기간을 포함해서 1 과세 기간 동안 최대 1억 원, 그 다음에 5 과세 기간 동안 최대 2억 원까지,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납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세 이연은 뭐냐면 간단해요. 이연 다음에 내겠다. 지금 안 내요. 다음에 언제 내느냐? 내가 대신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내요, 세금을. 그래서 볼게요. 이제 과세이연 같은 경우 사후관리 위반이 되게 되면 이제 귀책사유라면 그 감면세액의 전부 또는 과세이연 세액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추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과세이연이 뭐냐면은 여기 잠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이 있어요. 내야 될 세금이 1억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안 내고 추후에 내게 한 다음에 대토 보상 받잖아요. 대신 받는 토지를 받겠죠. 그럼 새로운 집원이 부여된 토지를 받고 걔가 이제 가치가 올라가서 언젠간 팔겠죠. 그럼 걔의 취득가에서 1억을 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세법 계산입니다. 이거 관리하기 엄청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 수도권에서는 대토 보상률이 점점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이거 설명드리고 잠깐 할게요. 그래서 과세이연 토지를 결국은 언젠가는 양도를 할 확률이 있죠. 언젠간 양도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과세이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아까 말했던 원래 1억을 지금 내야 돼요. 그거를 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가액 계산하는 것도 어려워요. 대토보상은 저도 거의 양도소득세 신고 거의 안 해봤어요. 근데 냉정히 말하면 아시는 분이 주변에 없는 분도 엄청 많아요. 이걸 뭐야?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대토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까지, 그 다음에 대토 토지 양도 시에 종전 토지에 대한 과세이연 금액은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뭔 말이냐면 대토를 보상받고 나서 거기에 주택을 딱 하나만 지을 수 있어요. 난 평생 주택이 하나다. 대토 보상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딱 가져가면 9억 이하면 그럼 세금이 0원이어야 되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9억 원까지 세금이 0원이니까 과세이연 받은 건 세금 내셔야 돼요. 비과세 안 되세요. 왜냐하면 과세이연이란 건 뭐냐면 당신이 예전에 보상받을 때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의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 비과세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금 계산해서 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사후관리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위배해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상당액 그 0.025%씩 가산해가지고 또 추징당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토보상은 원래 왜 서울 수도권의 비율이 높아졌냐면 2007년인가 8년도부터 이제 2% 정도 하시다가 이제 지금 거의 14%, 15% 육박하는데 그 대부분 금융권이 오셔서 대토보상한다고 이제 PF 한다고 채권들을 모아가지고 그 채권 대토보상 채권을 주면은 성금액으로 70%를 주고 그다음에 대토보상 다 완료되면 80%를 이렇게 줘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사실상 대토보상 채권을 그 토지보상법에 보면 현물출자 개념이 아니라 또 일정한 리츠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합법이라고 봐줬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는 그걸 막겠다라고 세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이 바뀌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뀌어가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상이 좀 걸려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게 조사관님들은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과도기의 진행 절차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사금융에서 그거 채권들을 무리하게 막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만 하는 걸 인정하는 걸로 좀 넘어가는 추세예요. 지금 딱 그 과도기예요. 3기 신도시.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걸로 기재부에 막 전화하셔가지고 나는 뭐 PF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저랑 한 40분간 통화하신 분들도 있어. 아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저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전문 지식을 쏟아내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이걸 다루시는 분들이랑 알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제책 교재로 이제 거기 대책이나 LH 가서 이제 상담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직도 답은 잘 뾰족하게 안 나와 있지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토 보상에 대한 이제 판결문 좀 볼게요. 네, 과세 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부 그 성립 시기는 대토를 양도한 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대토를 받고 개를 팔 때, 그때 양도세를 내라. 성립 시기가 그때다. 그리고 이제 대토 보상을 신청하였다가 현금 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대토에서 현금 전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현금 보상 전환 시까지 대토 예정지의 위치나 면적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보상을 노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현금 보상으로 결국 결론적으로 갔다. 그러니까 현금 보상을 받게 해달라. 그거에 대한 예규 판례예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수용사업 구역 내 대토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대토가 잘못 예측을 한 거예요. 원래 주는 거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대부분 추첨으로 뽑거든요. 근데 이 수용사업, 이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대토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 버린 경우죠. 그래서 인근에 유사한 수용사업이 있으니까 아 거기로 대토를 드리겠습니다고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게 할 수도 있겠죠. 조건 계약만 맞으면. 결국 사업 시행자랑 그 수용 예정자랑 합만 맞으면 이런 것들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토 보상 가면은 그 수용사업 구역 내에 대토를 받아야지만 감면이 적용되는데 옆에 거 준다고 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실무적으로 잘 만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발생하진 않겠죠. 근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런 게 세법의 판단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겠구나라는 하나의 예시잖아요. 그 다음에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거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국세는 아닌데 그 지방세예요. 그래서 수용 보상 일어나면 그 공익 수용된 자가 그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지금 국가에 이제 이렇게 양도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계속 농사만 지으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농사 지을 땅이 필요해, 난 돈 필요 없어, 막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농지를 어떻게든 또 사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세요, 진짜로. 근데 그 땅을 국가가 이제 수용을 하고 나서 그 땅을 새로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야 되는데 그 땅을 살 때 취득세를 내면 억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이제 봐주는 그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에요. 그래서 요건을 좀 보시면 공익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뒤에 그림 나오니까 그림을 다시 설명드릴까요? 대체 취득할 부동산 계약 체결 또는 건축 허가를 받고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 이게 이제 재판으로 간다. 그럼 재결 또는 판결에 의해 실질적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하는 날. 제가 이걸 표현을 왜 쓰냐면 재결이나 판결 가면 실질적 보상금 있잖아요. 저걸 몇 회로 나누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 시행자가 무조건 돈이 있다라는 그 생각은 버리세요. 제가 어떤 도로공사 사업을 진행할 때였는데 추석 전이었어요. 갑자기 1년 예산 끝났대요. 그래서 내년 3월에 보상 줄 수 있다라고 한 경우도 있어요. 땅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때는. 그러면 연차를 두고 감면을 활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와장창 깨져버려요. 정말 변수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 사업 시행단이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라 예산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금도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예측하셔야 돼. 그럼 마지막에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보상금 수령에 부터 1년 이내, 농지는 2년으로 봐줘요. 좀 더 여유롭게. 왜냐하면 농지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 다 따져서 감안하시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대체 취득,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건 뭐 당연히 좀 제외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 부재 부동산, 나 여기 안 살고 저 멀리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주면 안 되겠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부재 지주란 표현이 수용에서는 흔하게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대체 취득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여하에 따라서 투기 지역은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감면 범위는 내가 보상받은 게 20억이다. 그러면 20억까지만. 이렇게 돼요. 신규 취득한 부동산 30억이다. 그럼 10억은 취득세 내셔야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이 그림이 좀 더 도식화돼서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것든 대체 취득하고 보상금으로 사면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간은 맥스를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계약 체결 또는 건축 허가. 왜냐하면 계약 체결은 기존에 있던 땅을 내가 사는 거고 건축 허가는 뭐냐면 내가 건축물을 원시 취득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어도 취득세를 내세요. 그 취득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나머지 땅만 있었어요. 그 근처에. 그러면은 여기서, 아, 이번 참에 건물 올리면서 취득세 깎아볼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원시 취득에서 취득세 비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3, 4억씩도 덜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보상금 받고 1년 이내, 농지는 2년 이내 하면 대체 취득에 따른 감면 대상 기간 내에 포함돼서 취득세 감면이 되세요. 취득세는 당연히 시군구청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면 요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부동산 소재지, 특별시, 이게 어려워요.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내면 감면이 다 돼요. 농지 이외든 농지든. 농지 요건에는 그게 있어요. 자격농민이 농지, 농사 지으면 그 주택을 지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상금액이 50% 미만으로 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역을 아예 바꾸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천에 있다가 저기 멀리 갑자기 파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아들내외가 이제 파주에 있으니까, 여기 수용 다 끝나니까 이번 참에 이사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진짜로.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분은 될까요, 그러면? 같은 경기도니까 가능해요. 그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이제 서울 수도권이 이게 많이 걸려요. 투기지역이 서울 수도권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A지역 외에 특별자치시 시군군에 위치한 기존 부동산과 있다 있어야 돼요. 바로 옆에, 과천 옆에 서초구는 되겠죠. 요렇게 알죠? 그 다음에 외적인 것들은 투기지역 아닌 것들은 되는데, 투기지역은 제외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엊그저께 들었던 건 부산에서 수용되는데 나 이번에 경기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 취득세 감면 되느냐? 경기도권에서 투기 지역 아니면 가능하겠죠. 농지만, 농지 이외는 당연히 제외되겠죠. 이런 것들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해요. 이런 것들 그냥 시군구청 세정과에 전화하세요. 가장 편해요. 알려주세요. 잘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부재지주는 감면이 불가능하세요. 부재지주가 누구냐? 그러면 계약일도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있다. 그럼 부재지주로 봐요. 내가 실질적으로 살았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안 한다. 부재지주예요. 이게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살았는데 주소 이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부재지주로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등록 이전 해놨어요. 근데 사실상 거주나 사업을 하지 않으면 또 못 받아요. 근데 이걸 판단하기 쉽지 않으시겠죠. 그다음 취득 형태, 유상 취득, 기존에 있던 땅 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시 취득, 아까 말씀드린 건물 올리는 거. 그 두 개만 되지 무상 취득이 상속증에다가는 취득세 감면 안 되세요. 이런 거 알아두시고. 왜냐면 내가 받은 토지 보상금을 쓴 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무상 취득은 돈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 전 부동산의 명의자가 명의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것도 그 상담한 케이스인데, 부인분이 보상금을 8억을 받아요. 근데 농지를 대토 감면을, 농지 대토를 받는다고 해서 농지를 사셨대요. 근데 배우자분 이름을 반절 넣어버린 거예요. 2분의 1. 말씀드렸어요. 배우자분은 감면 못 받으세요. 취득세 내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같이 농사 지으니까 그냥 반씩 넣어가지고 다음에 양도세 줄이시려고 많이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분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명의취득자 본인만 가능하신 거예요. 수용 대상자만.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5, 이제 농지 쪽 볼게요. 이제 지목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감면 요건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대토 감면이랑 자격농지 감면 너무 유명하게 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농지 대토 감면 같은 경우는 8년은 안 됐는데 4년은 넘었다. 그래서 4년에서 7년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격농지 감면은 자격기간 8년 이상. 그러면 이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1억 원까지 1년에, 5년 동안에 2억 원, 농지 대토는 5년 동안 1억 원이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요건을 한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 농민 요건, 농사를 짓는 분, 그 다음에 자격 기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농지가 정말 농지가 맞느냐, 이거 따지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관해가지고 농지가 된 다음부터 농사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취득은 옛날부터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다양한 경우의 케이스가 진짜 실무에서는 막 펼쳐지니까. 그 다음에 자격감면 한도. 아, 근데 기존에 자격감면으로 2억을 이미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래닝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격농지 감면부터 볼게요. 이제 자격농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농지의 그 소재지에, 그 소재지에 있는 시군구, 그 다음에 연접한 시군구, 그리고 직선거리 미터 30km 이내에 거주하셔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 요건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 상시 농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직업이 혹시나 있다. 그러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 금액하고 총급여가 있다. 내가 이제 벌어들인 수익이 있다. 그러면은 3,700만 원이 넘어가는 해는 그 1년은 과세기가, 그 농사 지은 해에서 그냥 다 빼요, 전체를. 3,700만 원 여부를 꼭 인지하셔야 돼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랑 통화했는데 18년도에 퇴직하셨어요. 근데 그 한 해가 걸려요. 18년도가 농사를 지었긴 한데 그 해가 딱 되면 4년이 넘어요. 근데 그분이 18년 6월에 퇴사하셨어요. 근데 번 금액이 3,900이에요. 근데 그분은 안 믿으세요. 왜냐면 아니다. 아니다. 계속 나이다. 야, 저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이제. 아, 그러시냐고. 아, 왜냐면 법에 적혀 있어요. 법대로 가셔야죠, 그래도. 그거 밀어놓는다고 다 되시겠어요? 왜냐면 뒤에 서류 볼 건데 다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아, 조사관님도 그런 마음들 다 읽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 그 문서가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주겠어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기간 요건. 제가 통산이라는 표현을 썼죠. 통산 8년? 왜냐면 농사를 2년 했다 쉬었다, 2년 했다 쉬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취미로 농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로. 취미로 농사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지역 세 군데서 돌아가면서 농사하시더라고. 집이 세 채예요. 왔다 갔다 해요, 경기도 거에서. 아, 왜 그러게 사세요? 그러니까 약간 역마가 있대요. 아, 제가 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저도 아, 이런 세계관도 있구나. 좀 달랐어요. 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이세요? 8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피상속인의 농사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사를 계속 지으시잖아요. 그럼 피상속인의 농사기간을 다 인정해줘요. 근데 오류가 뭐가 있냐면 피상속인의 농사기간이 6년인지 5년인지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게 내가 1년만 지으면 8년 자격요건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냐면 상속인 농사를 안 지으신 거예요. 제철하면서 농사를 안 지으셨어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자격감면 해주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기간이 8년을 넘었을 때 이게 인정을 해주는 거겠죠? 피상속인의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근데 피상속인이 6년 했다고 이거 인정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이 예외 경우가 있어요. 수용 지정 고시가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피상속인의 자격기간을 포함해 줍니다. 자기 걸로. 그리고 이제 추후적으로 농사를 또 지으실 수도 있는데 양도 시점에 이걸 따져보는 게 이슈가 좀 있어요. 이제 서류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신 거죠. 그리고 농지 요건이에요. 지적 공부,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지적 공부가 임야나 이런 거 돼 있으면 당연히 농지로 전답으로 빨리 바꾸셔야겠죠. 과수원이나 이런 걸로. 근데 이제 혹시나 안 바꾸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것도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무조건 실질 경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대지든 임야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실질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휴경을 하셨다 그러면 휴경을 입증을 하셔야 돼요. 왜요? 왜 휴경을 했는지. 이게 휴경 상태의 입증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양도 시점이 이래 되고. 그래서 도시 지역 내 주상공 지역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불가능해요. 근데 가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법에 너무 막 좀 특수조항 같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다 나열을 안 했는데 책에는 적혀 있으니까 157페이지 살펴보시면 돼요. 알죠?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단,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편입 시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 가능하세요. 자격농지랑 농지대토랑. 그래서 농지요건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서류들이에요. 왜냐면 자격감면은 1억 원을 그냥 빼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수용감면이나 이런 건 10%를 빼주는 거니까 내가 나오는 세액이 10억이 아니면 1억 최대치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10억이 나와야 10%는 1억이 빼주는 거잖아요. 10%니까. 근데 자격감면은 내가 2억을 받아도 1억을 그냥 바로 빼주니까 엄청 파격적인 효과예요. 그러니까 서류 자체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혹시나 아버님이나 어머님 농사 짓고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농지원부 좀 세팅하시고 하세요. 아죠? 기본이에요. 서류 하나도 없이 갑자기 나 농사 지었어 라고 하시면 아 저도 믿고 싶죠. 믿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표현 쓰잖아요. 페이퍼 잡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퍼가 어느 정도 구비가 돼야 조사관님도 당황하지 않고 뭐 인정을 해줄 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토지용 계획 확인서 떼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지역 내 주상공 확인 가능하세요. 그래서 시청 구청 민원 24인데 무료 사이트도 많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8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주민등록 처분 전주소지 포함해서 쭉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 근처 8년 살았는지 이거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이제 보유했는지 당연히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는지 나오죠.
그 다음에 8년 이상 작경했는지 농지원부, 인후보증 확인서 이런 것들 다 떼야 돼요. 농지 경영체 확인서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으세요? 영수증.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양도일 현재 무조건 농지해야 돼요. 농사 막 8년, 10년 다 지어봤자 필요 없어요. 지금 농지가 아니다. 자격감면 못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농지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다른 세무사님 저한테 이거 질문 주셨어요.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농지를 안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농사 자기가 계속 지었어요. 임차를 줬는데 임차인이 농지를 안 쓴다는 걸 팔고 나서 알아버린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아, 양도일 현재 농지 아니면 못 받아. 라고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럴 때 미쳐버려요. 왜냐면, 이 서울 수도권 계신 분들은 막 지방에 있는 논을 어떻게 살펴보겠어요, 맨날. 그러니까 그냥 잘 쓰겠거니 해버려요. 근데 거기다 막 갈아엎고, 그 다음에 갑자기 돼지 농장 딱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갈비집 막 들어와 있고, 주차장 깔려있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시죠? 그렇게 써버려요, 임차인분들이 진짜로.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 농약 샀고, 종자 샀고, 이런 것들 입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이걸 알아요. 자경감면을. 그래서 보시면 막 80몇 년도 간이용수 이런 거 있어요. 진짜 갖고 계세요. 그리고 농사 하시는 분들은 농지 일지를 써요. 제 큰아버지가 포도밭을 하기 때문에 알아요. 별건 아니지만 큰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100억기 노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으면 누가 봐도 그건 입증해줘야죠. 그리고 가족들이 오시면은 포도밭에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요. 아, 그러면 사진 찍으면 솔직히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이 필름 사진. 그럼 옆에 날짜가 막 00년 몇 월 막 이런. 그거는 뭐 압도적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좀 설명드리면 예전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 이제 대학원 할 때 판례 본 것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약간 정신 지체가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농사를 진짜 지었대요. 과세관청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아, 이분이 정말, 왜냐면 그 장애 수준에 따라서 거의 정상인인 분이 있고 약간 힘든 분이 있잖아요. 이분한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현장에서 이제 한 거예요. 물지개미를 지어봐라. 그 다음에 그 벼나 이런 것들 파종하는 거랑 캐는 거를 한번 해보라 했더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이제 이미 몇 년간 하셨기 때문에 금방 하셨어요. 그래서 했네. 네, 패스. 1억 반면 받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은 저도 이제 워낙 많이 접하기 때문에 알아요. 손이 달라요. 손 보면 대부분 알아요, 진짜. 손이 투박하시잖아요. 저는 악수를 무조건 해요. 아주 별거 아니지만 제 판단 기준이에요. 악수에서 굳은 살이 느껴지면 저도 이제 신뢰가 가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도 고객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공 사진 볼게요. 이거 자경이라고 저한테 주장하셨어요. 믿으시겠어요? 딱 20초 걸렸어요. 전화 끊지 마세요, 선생님. 카카오맵 딱 킨 다음에 이 상표 말해버렸네. 바로 말씀드렸어요. 주차가 몇 대 되어 있으시다고 지금. 여기에요. 여기 자격 주장하셨어요. 안 되죠. 이런 거 안 돼요. 똑같은 위치예요. 과거는 저랬지만 지금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저를 속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화상으로. 이거는 전라북도였어요. 이게 저는 전국에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 안 되시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가 이래 떠요. 99년 10월 11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작성해 놓으면 아,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 입증에 대한 기간을 더 인정받으실 수 있겠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쭉쭉 나와요. 기록상 이제 가족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자경, 내가 필지 중에 자경하고 있는 게 뭐고 임대하고 있는 게 뭔지 나와요. 자경하고 있는 게 한 필지. 그래서 이 필지가 그러면 집원이 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 몇 집원? 아, 경상북도 모에 620-1 전 자경하고 있고 과수를 심고 있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인공위성 사진 봤는데 진짜 그 사과농사 이렇게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경 입증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임차, 아, 기록상 변경이구나, 이건. 여기 임차 기간 이것도 있어요. 자경 아니고 임차 주고 있으면 여기 임차인의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돼요. 그리고 농사, 농지는 임차기간 대부분 막 10년씩 주세요. 그러면은 임차기간 전과 후를 다 합쳤을 때 8년이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기본이에요. 무조건. 서류 해석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예요. 그래서 경영주가 누군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냐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나오는데, 미세하게 이런 경우 있어요. 1365인데 실제 자격이 1300이고 65는 알고 봤더니 뭐 농로 막 그다음에 뭔가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할 때 이 부분은
빼야 돼요. 농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농사 지었다 그래서 거기가 다 농사를 지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일부만 농사 짓고 일부는 거기다 집 지으시고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필지다. 그리고 일부는 농사를 짓고 일부는 주택을 살고 있다. 근데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가 세다. 그러면 주택 부수 토지를 늘리는 게더 유리하겠죠. 비가 세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감면 1억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많이 펼쳐지니까. 그걸 이제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해결도 있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쭉 서류 살펴보세요. 뭐 심었는지 나오죠? 마로니아, 자두, 무화과 이런 거 심으셨네요. 몇개 심었는지까지 나와요. 진짜로. 다 나와요. 왜냐면 이게 기록이 돼야 보상금에서 영농손실보상금이나 그다음에 지작물 보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무당 얼마씩 줘요. 나무당 대부분 뭐 8만원에서 10만원, 뭐 15만원 이렇게 줘요. 그 숫자를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작물 보상액수도 꽤 커요. 양도소득세랑 관련이 없죠. 나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지작물 보상을 받는데 얼마 받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비닐하우스도 얼마고, 뭐 희한한 거 많이 있어요. 대문 얼마인지 면적제고, 장독대 얼마인지 주고 뭐 이래요. 장독대 8만원 뭐 이래 적혀 있어요. 예. 다 그런 것도 보시면 희한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작물 보상은. 그 다음에 이건 농협. 내가 이제 조합원이다. 600평 이상이면 아마 조합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입 가능한 걸로. 그러면 농협 조합에 가입하시면 이 거래자별 매출 상세 내역이 웬만하면 다 있으세요. 이거는 십몇 년전 것도 다뗄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떼오라고 해요. 그럼 1년에 몇 개가 안 되더라도 보시게 되면 뭘 사고 팔았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농약 사셨네요. 농약 사고 팔았잖아요. 아, 사고 판건 아니고 샀죠? 농협을 얼마 주고 샀어요? 그리고 기간 쫙 앞에 보시면 나오고. 그래서 2012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사신 거예요. 바로 알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입증이 되겠죠. 근데 농지원부에 가입을 못 하시는 조건이신 분들은 이게 가입이 안 돼요. 농협 조합원에. 그러면은 이 서류들을 모아야 돼요. 간이형 수준. 이런 것들 이제 막 버리시면 안 된다고 이제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날짜 이런 거 적으니까 여기 보시면 고추, 청양, 그러면 이게 판 거라고 막 하시는데 꽃센터에서 샀으면 씨를 샀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서류를 최대한 이제 갖고 계세요. 정말로. 이 날짜나 이런 걸 굳이 지금 와서 조작하란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금방 걸려요. 그 대신 이 리얼리티가 있잖아요. 뭘로 확인을 하냐면 제가 여기 지웠는데 사업자 등록이랑 콜센터 검색해보면 언제부터 사업자를 했고 언제 폐업했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폐업을 마침 12년도 했다. 그러면 12년 이전에 취득한 걸 거잖아요. 그럼 8년 기간을 바로 인정받는 거지. 간단해요. 모든 것들은 추적해보면 다 나와요, 답이. 사업자 등록 제가 지우기는 했는데 형제 농약도 지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해보면 혹시나 폐업이 10년도다. 기본 저건 8년 지난 종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은 아주 실무적으로 많이 다루시죠? 3,700만 원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도 설정해가지고 2,300, 2,700, 3,000 얼마네요? 그러면 이제 연도 해가지고 연도 넘어가는 건 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3,700 넘어가는 건. 이것도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연말정산, 사업자 소득료,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각각 떼가지고 확인하셔야겠죠? 근로소득도 있으시면서 그 사업소득도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은 당연히 빠지세요. 그리고 연금소득 높으신 분들도 연금소득은 여기 추가 안 되니까 빠지시는 거고, 그런 것들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농지 대토감면 볼게요. 4년부터 7년 이상 지으셨던 분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나머지 요건은 비슷한데, 하나씩 조금씩 다른 것만 볼게요. 첫 번째로는 종전 농지 4년 지을 동안 거기서 재촌 작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연접한 시군구랑 그 동일 시군구, 그 다음에 30km 이내에 살았겠죠. 그리고 신규 농지를 그 지역에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경상도 있다가 충청도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규 농지 취득한 다음 메타는 신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셔야 돼요. 충청도로 이사 가셔서 살아야겠죠. 경상도에서 농사 지었다고 하면 안 돼요. 나머지 기간 이사 가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상시 농업 해야 되고, 다른 직업 있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나머지 요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작용기간 요건을 살펴볼게요. 종전 농지는 무조건 4년 이상 하셔야 돼요. 4년 이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고객은 3년 9개월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결 가시라고. 그럼 3개월 벌잖아요. 그럼 4년 채우고 농지 대토감면 1억 받으시면 된다. 농사를 지으실 거면. 나머지 기간 지으셔야 돼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아, 그만할래?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세금 내고 이제 난 그만할래. 농사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실무적으로는. 이제 이런 세법 감면이 있더라도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를 했다. 그리고 신규 농지를 취득했을 때 경우를 한번 볼게요. 4년 이상 경작한 한 다음에 종전 농지 양도하고 나서 1년, 수용은 2년 줘요.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예측하지 않았다 그래서 2년을 늘려주는 거예요. 2년으로. 2년 내에 신규 농지 취득하셔야 돼요.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또 1년 이내에 거기 가서 사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경상도에서 팔고 충청도에 농지를 사고 이사 가고 나서부터 4년 카운팅이에요. 아셨죠? 이사를 먼저 가고 땅을 살 수도 있지만 땅을 먼저 사놓고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규 농지 선취득 후, 아 이때 주소이전 안 하시면 안 돼요. 주소이전 해야겠죠 당연히. 주민등록 등본으로 당연히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충청도 나는 몸은 갔어요 이미. 근데 주소이전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서류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규 농지 선취득해요. 먼저 사요. 그러니까 4년 이상 경작한 다음에 신규 농지 취득하고 나서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해요. 그리고 1년 이내에 다시 거길 이사 가서 농사 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상 받을 거 알고 미리 사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취득세 깎고 빨리빨리 하겠다. 지금 제 경우도 그런 경우를 아주 많이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느긋하게 다 팔고 뭐 이러기 안 하세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지금 땅을 사야 내년 3월에 해요. 농사를 해요. 이 겨울에 사놔야죠. 사놔야지. 그래서 농지나 이 주택이나 이런 것들 사고 파는 딱 시즌이 있잖아요. 그 시즌이에요 지금. 겨울에 사고 파는 거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상속인이 동일 세대 구성을 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작용 기간을 통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종전 농지든 신규 농지든. 그러니까 종전 농지를 아버지가 2년 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2년 짓고 농지대토 가면 가능해요. 두 번째로 아버지가 신규 농지 사고 2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가 받아서 2년 지어야 돼요. 아버님이 농지대토 가면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후관리예요 그게. 농지대토는 사후관리가 아주 까다로워서 그래요. 그리고 신규 취득 농지 기준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충족하셔야 돼요. 종전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취득하셔야 돼요. 300짜리가 수용이 당했다. 그럼 200제곱미터 이상은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전 농지 가액이 4억이었다. 그러면 2억 이상 그 토지는 구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도시지역 내 주상공 당연히 안 돼요. 똑같은 그 자격감면이랑 똑같습니다. 이 요건은. 그리고 이제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가능하세요.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말씀드릴게요.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사후발생, 만약에 사후관리 못해서 사후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사후발생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랑 이자상당액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인지 많이 못하시죠.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이제 그 조사관님들이 이 사후관리만 하신 직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를 캐치해가지고 이제 안내를 드리죠. 고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자 그 관련 상당액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0.025%. 그럼 어떤 사후관리가 있느냐? 보게 되면 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위배되면은 바로 사후관리 걸리시는 거예요.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수용 같은 게 2년 있잖아요.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요건, 면적이나 가액이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추징당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신규 농지 취득일 또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질병 같은 경우에 2년이요. 그 신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돼요. 이사 가라는 말씀이세요. 이사를 안 가는 경우. 그 지역이면 상관없겠죠. 근데 그 지역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수용사업이 선형사업하고 면형사업이 있어요. 선형사업은 도로공사예요. 그냥 선 하나 딱 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수용사업 중에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있어요. 세종부터 포천까지 고속도로예요. 지역이 몇 개를 뚫어요. 선형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을 이동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옆에 거 사버리면 되니까 도로 옆에 거를. 근데 면형사업은 그 LH에서 이제 그 공공주택을 지을 때 많이 하시죠. 면적이 아주 크단 말이에요. 그 일대가 전 답이 딱 여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다 수용돼요. 옆에 땅이 없어요. 전이나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을 옮기시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신규 농지 거주화라는 게. 그다음에 세 번째, 신규 농지 경작을 개시한 후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기간 8년을 채워야 되는데 8년을 못 채우신 거예요. 당연히 채우셔야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3,700만 원 이상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딱 뺐더니 8년이 안 되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네 가지를 어기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관리 위배가 돼서 추징을 당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격농지랑 농지대토 가면 비교한 겁니다.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자격농지는 8년 통산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4년 이상 짓다가
양도 1년 이내, 수용 2년 이내 신규 취득하고, 그 다음에 8년 이상 채워야 되겠죠. 면적이랑 나머지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농지 같은 경우 양도 1년제는 거주 작용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거주 작용 거기서 해야 되겠죠. 요건이 있으니까. 조금씩은 다르세요. 그 다음에 양도 1년제 반드시 농지, 아까 말씀드린 임차인이 딴 거 써버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전 농지, 양도 1년제 반드시 농지여야 되고, 신규 농지도 당연히 취득일 현재 농지여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1년 이내 개간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농지가 아니었던 걸도 개간해가지고 농지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작용기간 인정하죠. 그 다음에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통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작용기간 통산하게 돼 있고,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수용되더라도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작용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지만 감면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몇 개월이다 그러면은 재결 가서 기간 채우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종전 농지는 4년 이상을 무조건 해야 돼요. 4년 이하 3년 했는데 수용됐다고 농지 대토를 주장하시면 안 해줘요. 근데 종전 농지가 4년 이상은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년 9개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재결 가면 4년 채우고 나서 종전 농지가 4년 찼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규 농지로 넘어가면 되고, 신규 농지가 다시 4년 못 채웠는데 수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봐줘요. 복잡해요. 조건들이 좀 복잡해요. 감면, 그 한도 1과세 기간 동안 1억 원 똑같은데, 5과세 기간 동안 농지 자격 감면은 2억, 그 다음에 농지 대토는 1억, 이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 감면에서 이제 판결 결정문 나온 거 몇 개만 볼게요. 그 헌법소원에 또 걸었어요, 이거를. 그 조세특례제한법 그 자격감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걸었었는데, 이게 거주를 제한한다. 왜냐면 30km 이내 살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20km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건이 더 빡빡했었죠. 지금 30km 넘어갔고, 그게 이제 그 도로의 발달이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30km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늘어난 걸로. 그리고 이게 이제 거주 이전이나 헌법상 경지 유전 뭐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 근데 그게 아니다. 헌법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종전농지를 작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게 있는데, 이번이 휴경하신 거예요. 화초재배를 하는데 토지 수용 사실 알게 돼서 다시 경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휴경 상태였다라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휴경 상태가 아니라 진짜 내버려 둔 건지, 땅을 내버려 둔 건지, 휴경한 건지, 제가 봤을 때 이분한테 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 화초재배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한 그 노하우나 이런 걸 물어봤을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입증이 됐겠죠. 그리고 더 의심사항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대학에 시간 강사로 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연 화초재배를 할 수 있었느냐. 아, 근데 이 사람이 그 뭐냐, 꽃꽂이를 가르치는 시간 강사도 있잖아요. 입증이 아주 그럼 간단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경우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잖아요. 이 사람이 농경과 이런 데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사람 일을. 근데 이분은 진짜 제가 봐도 안 돼요. 음식점, 소매업, 부동산, 임대 아주 활동 왕성하게 하셨죠. 3자에게 일당 주고 농작물 재배하도록 지시한 것도 있어요.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 동네마다 그게 있어요. 일꾼이 있어요. 그 동네마다 일꾼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 얼마 주면 그 사람이 이 농사 이렇게 지어줘요. 이 필지도 지어주고 저 필지도 지어주고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계좌이체 내역 보면 이 사람한테도 받고 저 사람한테 받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있었네? 됐겠죠? 그러게 됐겠죠. 물론 이제 변호사 요즘 누가 다 실질적으로 짓나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어차피 마을에서 트랙터 빌려가지고 확 다 한 번에 날짜 잡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어요. 상시 농사가 본인이 작용한 게 과연 그럼 트랙터 빌려가지고 일꾼 쓴 게, 이게 작용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왜냐면 기계의 발전이 이제 세법이 따라가야 되겠죠, 또. 입법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용 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왜 수용 시라는 걸 넣냐면,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이면 따질 것도 없이 다 비사토 제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내인 거예요. 2년 내에. 진짜로 있으세요. 꽤 많아요. 18년 7월 2일이다 그러면 17년에 취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비사업용 토지 조건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양도일 현재 농지이냐, 농지 아니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사 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7년도부터 농사를 과연 지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접한 시군구에서 살았느냐, 그 다음에 자격했느냐, 소득금액 기준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기간이 짧잖아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내면은. 근데 3,700만 넘어가는 게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거의 비사토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이 기존에 다른 것들은 5년 이상 넘어가면 5년 이내에 3년, 3년 내 2년, 그 다음에 60%라는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시행령 보면
2년 이하인 경우는 이 요건이 딱 하나 있어요. 기간 요건이 60% 이상을 직접 사용하라고. 근데 1년이 날아가면 50%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1년이 이제 만약에 농사기간에서 날아간다. 그러면은 이거 요건 충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 바로바로 말해서 바로바로 상담해서 말해주는 게 편해요. 비상토지라 10% 더 중과되실 거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요건 당연히 따지셔야겠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밖에 위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면적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주말이나 체험영농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에 대한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대당, 세대요? 세대당 1000제곱미터 이하는 그 갖고 있으면 재촌작용 안 해도 비상용토지를 빼줘요. 이렇게 이제 일정한 요건 되면은 무조건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꽤 많이 존재를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각 좀 따져보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을 만약에 멸실시켰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은 비상용 토지에서 빼줘요. 그 나대지 양도를 할 때. 2년 내에 또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항이 거의 20가지가 넘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다 나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 책에는 거의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책 보시면 돼요. 17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사용지 감면이라, 그 다음에 어업용 토지 감면이에요. 그래서 거주 요건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많이 실무상 발생한 경우는 아닌데, 축산인하고 어업인, 수산, 종사, 생산업자, 이런 사람들만 가능하신 거예요. 나머지 요건은 대부분의 작용하고 아주 유사하세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감면은 다 똑같아요. 축사용지 감면은 폐업을 해야만 가능해요. 내가 이제 이 5년 동안 이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감면을 받고 5년 내에 다시 축산업을 하시면 다시 사후관리로 추징당하세요.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한번 훑고만 지나갈게요. 그리고 폐업을 해야 된다. 축사용지는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트 6 볼게요. 임야랑 대지 쪽이에요. 임야랑 대지인데 여기 농지 대토나 농지 작용감면 가능하느냐 이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지적 공부랑 상관없이 실질 경작 입증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항공사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황 지목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내역 재산세 납부내역은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게 대지로 돼 있어도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로 봐줘요. 재산세 납부내역이 달라지죠. 그러면은 재산세 전기과세 내역서 같은 걸 시군구청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 농업 관련 수입 지출 자료 무조건 있으시면 입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장을 하셔야겠죠. 제 책에 이제 예규 판례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용 산지 감면이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서 인가받은 그 산지를 10년 이상 작용하게 되면 10%, 작용이란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10% 동안 이걸 가꿨다 그러면은 10년당 10%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대 50년 동안 50% 감면을 1억 원 한도로 해줘요. 이런 세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경영한 10년 이상, 산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나머지 요건 다 똑같아요. 연접한 시군구, 소재지 시군구, 그 다음에 양도일까지 직접 종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있다는 거 한번 스킵하면서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수용할 때 임야의 비상용 토지도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임야해야 돼요. 임야 무조건 중요하세요. 임야의 조건에 대해서 조세심판원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려워요. 임야라는 게. 임야가 무조건 경사가 있어야만 임야일까요? 그러면은 도심에 어떤 필지 산 다음에 나무를 심으면 임야일까요? 그 기준이란 게 항상 애매해요. 그리고 임야라는 형태, 그 다음에 재촌, 이거 간단해요. 임야는 그 근처에 30km 내에 살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임야는 비상용 토지 빠지세요. 그 다음에 기간 요건 60%, 아까 말씀드린 거. 왜냐면 수용 시 그 사업 시행 인가 고시 2년 이전 거는 다 비사토 제외가 자동으로 되니까 2년 이내 것만 따지는 거예요. 지역요건 원칙은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특별한 경우 이것만 한번 주상공이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편입돼서 3년 지나지 않아야 돼 이거는. 그다음에 임야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사업용으로 의지하는 임야가 있어요. 공익상 임야가 있거든요. 공익상으로 임야를 설정해놔요. 억지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인데 이건 나대지예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건물 부수토지가 아닌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대지해야 돼요. 현재의 상태의 대지해야 되고 나대지는 지방세법을 많이 따라가요. 지방세법 따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준용하는데 얘들은 사업용 토지예요. 이것들은 간단해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된 토지 대부분 국가에서 쓰고 있는 땅들이에요. 이제 뭐 군시설 기관 쪽 면적 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산세가 별도 합산되거나 분리과세 대상되면 당연히 비상용 토지에서 제외돼요. 이건 다 요건이 있어서 그래요.
설명 하나씩 드릴게요.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좀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종합 합산된다. 그러면은 그 비사용 토지로 된다라고 우선 거의 인식을 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딱 보시면 느낌 와요. 건축물 없는 나대지 잡종지 이유가 있겠죠. 건축물 있어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다음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기준 시가가 2%도 안 돼요. 토지에. 그건 뭐냐면 거의 그냥 건축물이 있으나 마나한 얘기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건축물 부속 토지는 다 빼주고 무허가 사용 승인 안 받은 건축물 부속 토지 다 빼요. 건축물 대장 만들고 사용 승인 받고 등기부등본 만들란 얘기예요. 무허가 건물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에 기준 면적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도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부수 토지가 주택은 5배, 10배 말 안 해도 되죠. 근데 건물 같은 경우 일반 건물도 3배에서 7배까지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적용을 받는 게 있어요. 그거를 넘어가면 당연히 종합합산해서 비사토로 때려버려요.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중에 기준 초과 아까 말씀드린 거 배율 넘어가는 거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예외사항이 있어요.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나대지지만 이걸 어느 한 사업 형태로 쓰고 있다라고 봐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열만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요. 체육시설용 토지 축구장 간단하죠. 한 곳도 없지만 축구장을 쓰고 있으면 그거를 비사업용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많이 다루실 건 아, 제가 책에다 딱 세 개 썼는데 주차 전용 토지 주차장 그냥 땅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차장법이란 게 또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주차 전용 토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요거 기타 수익금액 적용 토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거푸집 임대랑 매매한다는 사업장 그냥 나대지에다 그 거푸집만 막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사업이 발생하잖아요. 일정한 수익금액 이상 벌면 아 이거 사업용으로 쓰고 있구나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나지 주택이 없는 사람은 나대지를 200평 660제곱미터 갖고 있으면 비사용 토지 제외해줘요. 그런 세법도 있어요. 그러면 얘 나대지를 판다 그러면은 주택 있던 거 제거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 기간 요건을 또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죠. 기간 요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막 하루 전에 딱 만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무주택자는 660제곱미터 나대지 갖고 있으면 비사용 토지 제외해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3교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쉬었다가 이번에 쉬는 시간 5분만 가질게요. 그래서 4시 반에 시작하고 5시 반까지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